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젊다고 아직도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두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 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바로 그게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예전에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말은 새털같이 많은 날. 라는 그런 말이었었습니다. 그만큼 뭐 남는 게 시간밖에 없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죠. 그만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헬렌 켈러의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3일 동안만 볼수 있다면 헬렌 켈러.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죽기 전꼭 3일 동안만이라도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수 있다면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애니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의 아리따운 몸가짐을 몇 시간이라도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 그들의 모습과 웃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엔 들과 산으로 산보를 나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 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새벽에는 원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가로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고, 오전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겠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도시 한복판에 나와 네온 사인에 반짝이는 거리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을 보겠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3일 동안 세상을 볼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다시 영원한 암흑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간을 얼마나 사실 쓸데없이 씁니까? 시간 귀한 줄 모릅니다. 법정 스님은요, 시간은 목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산다는 게 별게 있습니까? 산다는 것은 목숨이 붙어 있고, 생명이 붙어 있고, 그런 게 연장되면서 사실은 하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바로 시간입니다. 헬렌 켈러의 이 시를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무엇보다, 다른 무엇보다 시간을 소중하게, 시간을 아껴 쓰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